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제 보온주 앙크의 오싱어스를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온은요, 바로 터닝 메카드에 나오는 전문 메카니멀 요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자, 전모 메카니멀 요타의 모습입니다. 자, 이 요타는요, 자, 자동차에서 컨테이너 트럭에서 자 전보 그리핀으로 변신하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안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폰의 모습이 있네요. 여기는 메카드 카드가 두 장씩 해서 총 6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일러스트가 있고요. 그리폰의 모습이 있고요. 여긴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크랑 공격 써 있습니다. 옆에는요,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옆에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 메카니멀에 대해서는 제가 네오 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니메카 뒤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그리폰이니까 날개를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 상자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훤히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네오, 요타, X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요, 이 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튀어나와 있어요. 수납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쌓아놓기는 좀 힘든 타입이네요. 자, 밑에 보니까요, 터닝 메카 써 있고요, SLV-02라 써 있고요, 자, 요타라 써 있고요, 2015년도 9월에 만들어졌고요, 만든 곳은 SLI, 수입한 곳은 초이라 컨택츠 팩토리. 자, 베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할 때 도와줄 것은요, 바로 우리의 니퍼. 자, 자, 다 닫았습니다. 그럼 꺼내볼까요? 자, 우선 카드가 6장. 네오 요타 스핑크스. 자, 네오 요타가 두 개고요. 스핑크스 또 요타 네오인데요. 자, 일단 놔두고요. 여기 그리폰을 꺼냈습니다. 그리폰 그리고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뭐 설명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무기가 안 들어있네요. 그리폰이라서 GC는 손이 없잖아요. 보니까 설명서에는 이렇게 변신하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카드는요, 총 6장인데요. 자, 보통 카드. 자, 이름 네오. 기술은 자유로 에너지. 자, 칼에서 나가는 에너지네요. 그리고 자, 파워는 50, 속성은 파랑. 자, 세타 게이지는 50입니다. 자, 그리고 요타 더블 크래시. 발 두 개로 하는 더블 크래시인가 봐요.
기술명이고요. 파워는 60, 속성은 빨강. 세타 게이지는 50입니다. 자, 그리고 요타 픽패콕 한번 봤었던 카드죠. 픽패콕 파워는 50, 속성 빨강. 자, 세타 게이지는 40입니다. 스핑크스 처음 보는 카드인데요. 자, 기술 이름은 브릭 브레이크. 파워는 60, 속성 빨강. 파워 게이지는 20입니다. 자, 네오 기간티 소드 또 처음 보는데요. 자, 파워 60, 속성은 파랑. 세타 게이지는 30입니다. 자, 그리고 슈팅 스타 요타. 자, 파워 60, 세타 게이지는 5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카드는 넣어주고요. 좀 이따 게임할 때 써야 되니까요. 요타. 아, 이 요타고 이 모습부터 봐야겠네요. 자, 요타는 그리폰이라고 하는 전세 속에 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요, 이렇게. 자, 그리폰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폰. 그리폰이라는 것은 전설 속의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자, 머리는, 독수리머리인데, 몸은 사제몸이라고 한 불려지는 그런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옆엔 날개도 있고요. 뒤에는 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위에는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생겼는데요. 밑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속성 한번 꺼내볼게요. 속성은요, 오, 속성은 바로 파랑입니다. 파랑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변신을 시켜볼게요. 뒤쪽 꼬리를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어준 꼬리를 다시 접습니다. 이렇게. 그럼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양쪽 아래 날개를 몸 안쪽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 작은 날개를 몸 안쪽으로 적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큰 날개를 바깥에부터 안으로 닫습니다. 아, 이 날개가 펼쳐 있었구나. 자, 이 날개가 원래 펼쳐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람에 몰랐네요. 자, 들어놓고 이 날개 닫아주고 큰 날개도 닫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방심하면 다 빠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철 앞부분을 중간만 접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머리에 철 안쪽으로 접습니다. 머리를 철 안쪽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밀어주면 성공. 자, 이것이 바로 요타의 모습입니다.
요탄은 역시 파란색 컨테이너 트럭으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뒤에도 역시 빨간색 후미등이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규칙은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터니맵 카드가 이런 장난감만 나온 게 아니라 카드가 있잖아요. 이름도 맥카드. 카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카드가 있어야 변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탈을 갖다 놓고요. 막 굴러갑니다. 막 굴러가요. 안 돼, 요타. 자, 이번엔 자, 각각 세자형 카드를 여기다가 깔아 놓습니다. 여기도 세자형 카드를 깔아 놓겠죠? 상대방이 카드 중에서, 자, 스탠다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카드 중에서 가장 고르고 싶은 카드를 하나 고릅니다. 자, 나는 이쪽 여기다 두고요. 나는 이쪽 여기에다가 카드를 놔둡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발사합니다. 요타 발사. 변신했습니다. 변신했으면은 일단은 반은 성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속성은 파랑. 에이, 빨강이라서 실패했네요. 실패.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날개 접어주고요. 날개는 자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변신이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머리 들지 마라. 에이구. 전체적인 변신 난이도는 네오보다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자, 됐어요. 탁. 자, 이번에는 다른 카드를 꺼내서 해볼게요. 다른 카드.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자, 이 카드를 꺼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맥카드 원. 변신했어요. 자, 카드를 볼까요? 카드는 쭈쭈쭈쭈. 에이, 또 요타긴 요타인데 빨간색이네요. 여긴 파란색인데요. 그래서 실패. 또 실패. 그럼 이번에는 다른 카드도 해볼까요? 성공할 때까지. 설마 파란색이 없는 거 아니겠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버리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아이고, 같이 밀고 왔네요. 다시 실패. 아이고, 변신했습니다. 변신했는데, 카드는요? 이거 뭐야. 또요타 50인데, 또 틀렸네요. 어떻게 된 거죠? 요타면 3개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다른 카드. 저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의 재미가 아닐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카드에다가 해볼게요. 자, 시작.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다시 시작. 됐어요. 제대로. 아, 또 카드가 또 빨간색입니다. 오늘따라 카드가 빨간색이 이렇게 많죠? 실패. 될 때까지. 자, 이번엔 이 카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오, 이번 카드는 속성이 맞아요. 자, 파워는 60. 게다가 특수매 카드. 네오 기간틱 소드입니다. 좋아요. 이거는 이제 내꺼. 자, 이렇게 카드를, 자,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네오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약 위에가 9cm, 옆에는요 약 15cm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크기는요, 박스 크기는 약 25cm, 가로는 25cm, 세로는 약 22.5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변신이 원터치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단점은요, 바로 변신 쉽게 풀려요. 변신 과정에 잡아주지 않으면 잘 풀립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그런 로봇이었던 네오에 비해서 조금 덜 멋있네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수집 포인트는요, 자, 터디메 카드를 좋아하시고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오가 훨씬 멋있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번개보다 빠르게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빠빠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다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Want to fly so high